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사무엘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성경이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쓰여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다 다윗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었다, 성군이었다,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윗을 봐라, 다윗을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사실인 이유는 그 마지막까지 다윗이 만약에 사람이 마무리했다면은 그저 그냥 다윗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하고 끝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다윗이 어떤 죄를 또 지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예전에 강제로 데려오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성경은 낱낱이 그대로 기록했지요. 그런데 오늘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도 마지막 장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주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역대상 말씀과 주체가 달라요. 역대상 21장을 보니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고 다윗에게 시켰다는 것이고요,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른 말일까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리고 또 사무엘상 하에서 특징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선도 악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벌하려고 다윗 시켜서 죄짓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범죄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또 민수기 같은 곳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 수를 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인구를 계수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윗의 속사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다윗이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 어떤 일에 하고자 하는 행동의 이유가 바로 동기라고 하는데요. 그 다윗의 속사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되었던 것이 겉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두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태도가 너무 좋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또 그들이 삶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아이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무서워서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준다고 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돈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당장 돈을 받으면 기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누를지 몰라요. 나 예배 잘 드려야 돼. 나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런 어떤 그 압박과 그 두려움, 계속적인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렸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면요, 그 아이는요, 날마다 기쁠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동기가 온전하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또 기만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당시 나라가 안정되었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을 때도 어떤 때였어요? 다윗은 전쟁 중이지만 부하들은 내보내고 자신은 궁궐에 있을 때예요. 안정적일 때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게을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죄를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은 가장 다윗이 부강해지고 안정적이고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때, 너무너무 좋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한번 세볼까 했던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도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힘들 때, 그때는요 사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때, 부강할 때, 좀 괜찮을 때, 그래서 또 심지어는 스스로 나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속사람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러한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속사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 향해 있으시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이다. 뭐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110만 이렇게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예비군까지 합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아주 많은 수가 파악이 되었어요. 이 수는 예상컨대 아마도 온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가 적어도 6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인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계수를 한 다윗이 그 즉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마친 후에 아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었구나, 내 속사람 동기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24장 10절이에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의 차이점은요, 인구조사의 차이점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그거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그래도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받지만 그 징계는 또 받아야 되었습니다. 이때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갓 선지자가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왕은 선택을 하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입니까?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입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경험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다윗이 심히 고통 중에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3년 동안 연속된 기근도 경험했죠. 또 다윗 평생은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대답해요. 내가 사람 손에 넘겨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넘겨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오게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 이 일로 그렇게 7만 명이 죽을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7만 명이 죽은 것이 적게 죽은 것이었구나. 또한 그 7만 명 죽은 사람이 더 잘못해서 죽었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로워서 남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거기서 모두 죽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같이 있었다면 우리들도 거기서 죽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더라고요.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말씀을 잘 보니까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정하신 때인데요, 이 정하신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저녁 제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3일 동안 벌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 물론 짧은 시간에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원래는 이틀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족하다, 그만하자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멈췄던 그 장소를 봤을 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돌았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천사가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족하다 했는데요, 그 천사가 멈추어 선 자리, 하나님이 멈추어 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타작마당 곁에 섰다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냐?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멈추기로 하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 아라우나를 만나고 아라우나에게 내가 이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자 이 귀한 아라우나가요, 사실 여부스 사람이고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 23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이시여,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값을 냅니까? 제가 그런 거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라우나의 속사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공하려고 그랬을까요?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또 이 재앙이 멈춰지는 것을 함께 보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돕고 싶은 마음,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다윗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동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마지막 말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을 주목할 만한데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왕께서 드려지시는 그 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대상에서 보면요, 지불한 값이 좀 다릅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그냥 드리겠냐, 아니야 나는 값을 지불할 거야 하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서는요 금 6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이것이 수치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은 1세겔이 하루치 4일치 품삯입니다. 4일치 품삯. 그리고 금 1세겔은 은의 15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사실 18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역대상에서는 모리아산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리아산 전체에 대한 값을 금 600세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지금 그것보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 지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 그리고 농기구에 대한 값이 은 50세겔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어찌 되었든 다윗은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모리아산 일대를 전부 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리고 모리아산이 왜 중요하냐,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예배드렸던 장소라는 것이고, 또 앞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곳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고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회개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서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것이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심각한 죄, 어떤 어려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적인 예배, 계속적인 제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동기가 어떠했든,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3일 치려다가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7만 명 죽어서 잔인한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7만 명 죽고 하루 만에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생각하고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안배하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속사람의 동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속사람의 동기가, 하나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께 나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전한 동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저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주님 동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 오직 저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에게 삶의 예배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예배, 끝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번제가 저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예배가 저희에게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던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 진짜가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순전한 예배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저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예배,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끝나지 않는 예배,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